이 개판이기도 하고 난장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자체가 참 선거가 핵심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헌법정신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다섯 번의 5대 공직 선거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부정으로 점철됐습니다. 5대 공직 선거 가운데서 부정으로 예, 유일하게 예외가 됐던 것은 더불당의 텃밭인 전주, 전남, 광주 이세 곳은 개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죠. 예. 그러니까 3구 대선은 전국이 모두 다 바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정선거 엔진을 동원해가지고 조작 규모만 다르게 3구 대선을 실시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이미 선관위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걸볼때 여전히 더불당 산하에 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더욱더 이제 그 걱정하게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사람 살아가는데. 그럼 그것을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일어난 문제를 직시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 일단 인정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 인정해야 되고.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가 당면한 문제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2년이지났는데도 2017년 대선 이후로는 5년이지났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많은 그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 관리 위원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야를 불문하고 일어난 사건을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이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금수완박법에 가서 표말 듣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실소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근본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친구, 거기 가서 서가지고, 거기 그냥, 그야 뭐, 저 가볼 때는 그냥 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언론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수완박법을 통해가지고,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까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지금 2년 동안 뭉개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음.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통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나라입니다. 권력이 지금 아주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예. 지금 바뀐 겁니다.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25만 표 차이로 졌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엄청난 격차로 진 거죠. 전남과 전북 광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10% 차이로 겨우 이번에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20%를 유지한 거 아닙니까. 20%나 광주나 전남 전북에서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변화가 전라도에서 있었다는 음. 것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뭐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착하게 인식하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심을 거두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턱에 뜨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어난 일을 일단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는 거죠. 더불어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고, 자기 노후도 있고, 예. 우리가 사람이 다 짐승하고 다른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심. 부정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이. 어떻게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에 그 속하는 계양구 어래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에 모두 44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44개 투표소 모두에서 어떻게 송영길 후보가 사전투표에 다 이길 수가 있냐의 이야기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은, 이게 44대 제로가 뭘 뜻하는지 알거 아닙니까? 예? 그걸 모를까요? 그걸 알거 아닙니까? 예? 이거 한번 보시죠. 44군데 다 이기는 법이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조작을 한거 아닙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속한 대전 서구갑에 7 0항문대 투표소 모두에서 어떻게 사전투표소마다 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짐승과 동물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된지 아니면 이게 거짓인지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71군데에서 다한군도 빼지 않고 승리를 한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짐승이 아니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예? 봄날에 이어 꽃처럼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윤호중 이름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사든 투표마다 판판이 다 이깁니까? 구리시에 8개 동에서 61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61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어떻게 사든 투표에서다 이깁니까? 2 분의 1의 61성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용인하겠습니까?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2018년에 강남이나 송파조차도 다 선거를 훔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아무리 세상이 여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서울의 25개인데 무슨 여름 구청장 가운데 20개 이상이 뭐죠? 친가나 처가가 호남 출신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호남 향후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든 구에서 서초강남 송파까지 박은순 후보가 다 승리하고, 김문순 후보가 다다 다 패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문제를 정말 우리 사회가 해결을 할 수가 없으면 참, 나라의 앞날은 진짜 암담한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예?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조국 씨, 옛날에 법무부 장관 했던 조국 씨 페이스북 꼬미는 가끔가다 이렇게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 딸의 의사가 박탈당한 걸 보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데, 왜 우리 딸만 그렇게 퇴학을 시키냐? 그런 이야기안 나오겠습니까? 정유라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거의 기본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과 기준과 원칙과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국가가 운영이 될거 아닙니까? 사기를 쳐도 먼저 감방을 가고 남을 뭡니까 상의를 입혀도 감방을 가고 남의 돈을 절도해도 간방을 가고 그런데 투표를 반복적으로 절도했는데도 를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사회입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짐승들이 모인 곳이죠. 짐승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걸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문제는 이제 뭐 거의 끝난 주제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수완박법 강행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황우나 씨 이야기처럼 6대 범죄가 정발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저렇게 이제 야단법석을 띄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참두 손을 갖고 하늘을 가리는 게 훨씬 더 나을 뻔 합니다. 그걸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이제는 더불당해서 대선 불복까지 이렇게 하는데, 참,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공유하시고 계시겠지만 참 한국의 근 현대사에서 복이 드물 정도로 그런 사악한 집단들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봅니다. 승리해서 국가가 부디 정상 궤도로 다시 그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그런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